기독군 모임 집회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세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세 달 첫날에 하나님 기독군 모임 집회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근세로 말미암아 근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리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많게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6편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천천히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6편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11월 첫 주 우리가 첫날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드린 눈물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너희의 모든 사정을 아뢰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참고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온통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구하라, 행하라.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세상과 또 착하고 그게 더 달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나, 기도는 아무나 하나, 기도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비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약속의 축복을 내가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또 누리고 이렇게 체험을 해갈 때에 나도 모르게 슬슬 기도의 중독자가 된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중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중독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노름이나 이런 데 중독들면요, 그거는 그건 폐가 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늘 대화를 위해서 기도에 중독이 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애지중지하는 요사이 사람들은 강아지 새끼를 놓고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식 뭐 얼러가면서 막 그렇게 해대도, 그렇게 해대도 여러분 그 애완견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하는 거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종교인들은 기도를 필요치 않아요. 성령 체험하지 않은 신앙생활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찬송을 들었지만 내 기도하는 것세가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때껏 지은 내. 자, 여기까지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황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구원을 받았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냐?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말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주님이 기다리시는 하늘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냐? 요걸 간단하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왠지 나는 기도가 자꾸 그리워져. 아, 기도만 하면 온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만 드리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도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야. 자꾸만 기도가 드리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이 생겨난 이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이분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기도 시간이 아이고 지겨워,
아따 또 기도시간 또 다가오냐. 이 사람 아직 예수 못 만났어요. 이 사람 아직 하늘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증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가장 두드러진 증거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참 나도 모르는 그 기도의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드리면 왜 그렇게 감사하고 평안하고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막 확신이 오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자, 기도해라 이렇게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날마다 우리가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또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해를 거듭할수록 1시간 기도하는 분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그렇게 기도하면 그 주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마음속에 꽉 차게 되는데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 차게 되면 내가 지금 구름 속에 두둥실 떠 있는지 이 땅에 근심 걱정 영에 눌려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한이와 막 엄청난 그 평안이 넘치는 역사가 내게 임합니다. 아멘. 그런데 반드시 그 믿음대로 또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교회를 다닌 지가 자꾸만 한 해를 거듭하고 한 주간이 또 지나가 이럴수록 기도가 점점 깊어져야 돼.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읽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주님에게 또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역사가 막 우리 TV 화면처럼 촥 내가 보게 되고 이쯤 기도의 깊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기도 중독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밥은 안 먹어도 좋은데 잠은 안 자도 좋은데 너 기도하지 마라 이러면 죽어.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여러분 날마다 기도가 막 고파져야 돼. 아멘. 요사이 우리 신장로님 네 분 새벽마다 오셔서 와 새벽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의 불이 지금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이 한국 갔다 오셔서 지금 그 첫사랑의 기도의 불이 확 붙어가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장로님이 한국 가시고 난 후에 우리 권사님이 주여 우리 남편 장로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벽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 옆에 이 빈자리가 비어싸오니 주여 옆에 항상 앉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 거야. 그래 듣고 나도 이제 보태가지고 주여 저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했더니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응답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저 가정이 행복하냐 이거요. 아멘. 아멘. 하, 참. 그리고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 연세 많은 원로 장로님이 탁 새벽에 오셔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 이야,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압니까? 소원이 뭔지 알아요? 뭐 부자가 와가지고 헌금 이거 소용없어. 정말 가정이 없을지라도 연세가 더 섰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도님, 그런 장로님, 그런 분들을 모시고 내가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성전에 여러분 계시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놀라운 축복을 가정가정마다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절대 공짜가 없어. 한 시간 기도하면 한 시간에 영역 주시고 두 시간 기도하면 두 시간 영역 주시고 그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갈 바를 다 일러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윗은 육체의 질병과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너무도 괴로움이 몰려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탄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배 띄우듯이 눈물이 흘러서 그 눈물에 침상이 두둥실 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냐 이 말이죠. 수많은 근심으로 눈이 새악해져서 눈도 어두워지고 여호와께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셨다고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 중에 특별히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 여러 말 할 것도 없어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지금 보시지요? 보시지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기도드리면 뭐 어떤 미사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그저 꾸밈 없이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근데 눈물을 흘리며 아시죠?만 계속 반복해도 하나님은 야야 너 눈물 이제 닦아라 닦아라 내가 너 뭐 필요한 거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 외면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모든 죄를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말끔히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소금이 그냥 굴러다니는데 그 소금에 물을 탁
뜯기면 어때요? 소금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소금 형태는 간 곳이 없어. 그런데 그 소금이 녹은 곳에는 반드시 뭐예요? 맛이 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구불러 다니던 녹지 않은 소금처럼 이렇게 단단한 것들이 눈물을 통해서 그 소금이 다 녹아져버리면 그토록 사람을 미워하고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이고 내가 전부 부족해서 내가 전부 품어안지 못해서 내 이웃이 내 가정이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서 흘린 그 눈물을 통하여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녹아진 소금이 돼서 그 녹아진 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참고하면요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은 두 아내를 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는 뭐 자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의 그러한 바로 제도였으니까요. 그때 버닌나라는 그 여인과 함께 동거를 하는데 이 버닌나는 아들을 낳아서 보라는 다시 막 큰 소리를 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얼마나 핍박을 하고 구박을 하는지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한나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보시지요. 저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나실 인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들만 주시옵소서. 눈물로 통곡하며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받으셔서 태문을 여시고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눈물로 들여서 얻은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일을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참고하면 히스기야 왕이 39살 젊은 나이에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는 이 땅을 떠나야 될 그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왕도 여러분 죽어 여러분 젊은 나이도 죽어 아이도 죽어 어른도 죽어 다 죽어 그렇죠? 다 죽는데 우리는 그 죽음이란 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천년 만년 이 땅에 나는 예외로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래도 한 200살 살 것 같아. 내가 혼자 생각할 때. 그러다가 요사인 사람들이 자꾸 만나면 어허 목사님 얼굴에 자꾸 광이 나고 윤이 번쩍번쩍 그렇게 나니까 빛이 나는데 목사님은 12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에이, 무슨 말씀 하셔요? 그래도 속으로는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그저 젊어졌다 그러고, 응? 오래 산다 그러고, 나이 들어보라니까. 응? 여러분, 50대, 뭐, 60대 초반, 이럴 때는, 응? 젊게 보입니다. 응? 백수 하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어필이 안 돼. 여러분, 응? 공감을 못 느껴. 근데 우리, 응? 장로님처럼 연세가 드시는데, 장로님 120수까지 꼭 장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20수까지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도록 기도하시면서 받쳐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장수해야 돼요. 그런데 젊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면 가야 되고 그 세상 권력을 다 거머쥐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히스기야 왕도 병이 드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39살밖에 안 됐는데 한창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그가 벽을 향하여 그 신하들에게 부끄러움도 없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니 내가 죽게 됐는데 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급해봐요. 급해봐. 덜 급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덜 급하니까 옆에 사람 눈치 보고 체면 보고 뭐 급해봐요. 미친놈이라 그러든 뭔 소리를 하든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바로 너 생을 15년을 연장해 주리라. 그리하여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연장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를 봐요. 에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막 섬기고 하나님 등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리라는 그 결심을 가지시고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는 심판할 때가 왔다. 네가 나가서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제는 심판을 시작하겠다고 선포를 해라. 에레미야가 백성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불쌍하고 그리하여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자기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에레미야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선포하게 되니 이 에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는 통곡하며 기도한 그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에레미야의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은 그 에레미야를 지켜보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또 그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후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낭패와 실패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 왜 주실까? 대화하자 이거요. 나에게 오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실패, 낭패, 많은 고난, 환난 당하면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자, 나에게 나와 기도해라, 하나님의 신호인 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인 줄을 알아채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 돼. 예민해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도록, 행복하도록,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 자꾸만 세상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로도 환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으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환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가정의 불화를 통해서 환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환란과 낭패 주시는 거예요. 왜? 내게 나오라 이거예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께 가서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그렇게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유를, 원인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원인, 이유만 우리가 제거하면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축복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느니라. 의인에게는 항상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살도록 하나님이 의인들에게는 남모르는 아픔과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또 자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아멘. 왜? 하나님은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좀 대화를 하자. 너 지금 실패의 원인을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문제를 내가 알도록 너에게 깨우침을 주겠다. 내게 와라.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원인을 일러주십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서 그 원인만 다 제거하면 그때부터 형통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 정말 불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통케 하셔서 오히려 그것들이 모아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세지 못하는 예풍낭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풍랑이 일어나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가를 그 자리에서 잘 살펴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등을 살짝 들이대면 그때부터는 뒤에서 바람이 등을 밀어주니까 앞으로 더 빨리 나가. 힘이 안 들어. 아멘. 하나님의 고난 한란 때도 우리는 그 고난과 한란의 바람을 잘 타고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안전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자천국 향할 때 전에게 숨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은혜 생활을 하면서 고난, 환난, 시험, 핍박 이런 문제들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잘 활용만 하면 이 풍랑을 인연 삼아 하나님께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향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드리되 우리 온몸을 향처럼 불살라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향기를 올리면 저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가 올린 그 기도의 향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참고하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로와 향은 땅에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였더라. 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라.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온 마음을 불살라서 완전히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온전한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생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도 기도가 참 몹시 힘들구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가끔 뭐 대표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를 뭐 매일 기도잖아요. 그렇게 공식적인
기도도 해야 되고 개인적인 기도도 해. 이런데 늘 어떤 행사에 목사님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밥맛이 없어. 그 기도 솔직한 이야기예요. 내가 목회 한 10년 이렇게 할 때는 그까이 뭐 기도 그냥 가서 뭐 대충 그냥 막 그러니까 막 큰 소리 와 미쳤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자신했거든 자신했어. 실제 여러분. 그런데 이제 목회 나이나 인생 나이가 이쯤 되니까 오우 기도가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센터에 매월 생일잔치를 하는데 생일잔치 첫 번째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와,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한 일주일씩 미리 기도한다니까. 그 정도로 기도에 여러분 기도에 그 부담이라 그럴까? 기도에 그에 대해서 상당한 이게 왜? 왜? 조금 이제 영적인 철이 되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어릴 때는 헛된 소리도 좀 하잖아. 그치 여러분? 애교로 그냥 하나님이 봐주시잖아. 어린아이 때는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버릇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 조카놈이 미국에서 우리 집에 와서 조그만할 때 피덩어리 와서 몇 년을 자랐는데 이 녀석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높은 말인지 낮은 말인지 욕인지 뭔지 몰라. 어느 날 봤더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새끼야 나 미국 안 보내줄래? 너 죽을래? 어우 깜짝 놀래. 야 이놈아 쓰다. 얘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응? 뭐, 왜 그러는데? 응? 얘가 높은 말이 뭔지 모르고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새끼야 뭐. 응?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응? 그 수준을 아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이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긴 받으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는 40이 다 됐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 아이가 절대 못하지.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신앙의 연령대에 따라서 수준이 있는 거예요. 레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안 잘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를 자꾸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돼. 아멘. 하나님 앞에 미사도구도 좀 높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롭게 자꾸만 뭐 꾸미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한 진정한 기도를 드리려고 그런 부담이 가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앞두고 그 뭐 센터에 2, 3분 기도하는데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 기도가 밥 먹듯이 하는 기도 생활인데 그런데도 그 행사 프로그램이 나와서 직원이 총장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 오 주여 왠지 자다가도 주여 드라이브하고 주여 그 상당한 부담이 가는 거예요. 상당한.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 때하고 지금 그래도 목회를 44년을 하고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 지금도 애처럼 기도하면 이놈아 너 뭐했냐 이놈아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뭐가 좀 걸맞게 해야지 걸맞게. 아멘. 무슨 말씀이 여러분 아시겠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그냥 어린아이 예수 금방 믿은 사람처럼 그렇게 헤매는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드려서 기도의 수준을 자꾸 높여야 돼. 응? 기도의 수준을. 응? 예,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 한 번을 하기 위해 일주일 내 기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 제가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기도의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인 기도 아니잖아.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기도야, 말 그대로. 그러면 교인들의 사정을 알아야 대표 기도를 할까 몰라도 할까? 응? 알아야지. 말해서 뭐 해 하니까 어쩌고 말도 안 하잖아. 그래도 말을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뭘까? 이것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최소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뭔가?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민바울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면 윽박자 놓는 거예요, 윽박자. 그러니까 부교역자를 잘 안 쓰는 거예요. 강단에 안 세우는 거예요. 안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죽어라! 그냥 초대교회 영성 회복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제자 양육하자. 영성 회복하자. 이렇게 계속 그러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 모이기 열심히다.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함께 해야 된다. 뭐 피를 토하고 죽기를 가고 뼈를 막 깎아가면 이렇게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해봐요. 어때? 교회가 이원화가 되지. 영의 줄기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저 가정에 저 목사님이 사명이 뭔가, 목사님이 목회의 방침이 어떤 쪽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서 그 방향으로 자기가 밀어주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내가 이런 소리 하면 그거 잘리는 거예요. 내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민바울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거기에 전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 드릴 때도 그냥 이제 편안하게 개인 기도 드립시다 이러면 그냥 막 줄줄 하시지 말고,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잠깐은 주여 저에게 성령님께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입술과 내 모든 생각을 영을 주관하셔서 저는 맡기겠사오니 성령님 기도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올리스라발라스칼라바. 그렇게 하면요 바로 그냥 방언 은사를 받은 분은 방언으로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방언이 통변으로 내가 다 그걸 이해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황홀하고 깊어져요. 그렇죠? 그거 금방 1시간, 금방 2시간, 금방 3시간, 4시간 금세 가는 거예요. 4시간 앉아서 기도하는데 10분 흘러간 것 같아.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면, 그런데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10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또 마귀들이 가만히 있나? 야, 너 무릎 아프지? 야, 너 목 아프지? 너 물 먹어야 되지? 그러면 뭐, 너 오줌 싸고 싶지? 그럼 나 화장실 갔다가 왔다가 뭐, 기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도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빌바를, 우리의 간구할 바를 다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 아멘.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쉬워. 내 마음대로 하다가 보면 푸념거리기밖에 안 되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나 하고. 아따 또 뭐. 몇 년 전에는 우리 새벽 기도가 왔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니 막 해대는데
아, 그 여자는 막, 응?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헌금을 얼마 있는데 그 목사가 그걸 헌금을 가지고 저 식당에 가서 뭐, 다른 목사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불고기를 사먹고, 거기서 막 귀 다닥거리고, 나는 그거를, 어,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을 하는 데까지 정말로 막, 응? 손이, 발이 다 부러뜨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목사입니까? 막, 와! 딱 해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참나, 응? 아니. 새벽에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이건 기도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막 고발하러 온 고발. 그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훌륭하시더라고. 그 기도서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필히 받아야 된 건 뭐냐. 아니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한테 그냥 고해 성사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나면 그 목사님이 강단에 여기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장로님의 가정에 문제가 뭐가 있고 두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갈라져야 될지 살아야 될지 상담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판단을 해. 그러면 요 앞에 있던 김지사 이십사 다 듣고 그 예배 마치자마자 전화해가 야야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박장로님이 헤어진대 그 뭐 이혼한대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응? 그러니까 상담한 사람은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게 그게 금방 내 귀에 들어오냐 이거지 금방. 응? 아니 목사님이 거기서 그냥 다 응? 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했다니까 오발라이 셀라발라이 카라와 이러면 지까지기 못 알아들으니까 저게 또 무슨 소리라는 건지. 그렇게 요때는 방언 기도가 필요한 거야. 아멘. 참 우리가요 하나님이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게 은사를 받으라고 할 때 방언 그것까지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방언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방언이나 하고 통변이나 하고 그런 거 해가 뭐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가 12번 수백 번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 날개를 달고 날마다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날아다니는 사람하고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흘린 그 눈물이 심상이 배를 띄우리 만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을 드디어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을 다 풍파를 이기고 왕으로 우뚝 세우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통곡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아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그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의 응답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여호와여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 밤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